안녕하시죠? 날씨가 추워졌다, 더워졌다 하네요. 그 바람에 지금 제가 감기라는 걸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영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페인트 종류를 칠하셨는지 모자에 페인트가 좀 많이 묻었군요. 작업한 모자에. 예, 우리 식당에 세 분이 오셨어요. 세 분이 오셔서 지금 스케치를 요청하셔서 세 분을 그리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하루에 한 분씩 그립니다. 한 분씩 그리는데, 지금 그리고 있는 이 본 영상과 또 쇼트 영상 이렇게 두 개를 오늘 올려드립니다. 이분 거, 그러니까 오늘 두 개를 먼저 올려드리고 내일 또 한 분, 그리고 모레 한 분 이렇게 그려드리겠습니다. 예. 눈이 생각보다 상당히 크신 분이네요. 예. 근데 키워드가 재밌어요. 젠틀맨입니다. 젠틀맨. 아마 모든 면에 있어서 젠틀하신 모양이죠. 예. 젠틀맨. 머리 있고요. 작업복 입은 채로 이제 식사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세 분이 같은 좌석에서 그리게 됐어요. 조금 더 진한 색깔로 들어볼까요? 예, 여기 머리 색깔이 흰 머리가 섞여 있으면서도 곰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자 뒤편에 아시다시피 구멍난 대로 머리까지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흰 머리도 좀 섞여 있네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복인데 그 무늬가 왜 개구리복이라고 그러죠? 그 개구리복 무늬입니다. 겨울에 작업복으로는 이게 제일 좋아요. 스스키복도 이런 거 있고. 저도 이제 노가다 많이 합니다만, 작업복에 겨울에 그 스스키복 입으면 참 좋은데, 이분은 이제 스스키복은 아니지만, 무늬가, 군복 무늬죠. 깨구리복입니다. 깨구리복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분인데, 낙지 화상이라는 분한분 계시고, 여기서 제 얼굴을 살짝 빼고요. 낙지 화상. 그리고 또한 분은 불암산 밤안개. 야, 저기 불암산 밤안개, 그러니까 노래 가사 아니 제목이지요. 예, 노래 제목 같아. 아마 노래를 잘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오늘은 젠틀맨 이 영상, 바로 지금 이 영상 하나 영상하고 또 그 이분의 쇼트 영상 아침 10시에 올라가면서 또 조금 있다가 한 10분 후에 쇼트 영상도 마저 올라가서 두 개가 올라갑니다. 이 두 쇼트 영상은 카톡에 집어넣으면 참 편리해요. 제가 지금 감기 들려서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그럼 내일 또 한 분, 3인방 중 또 내일 한 분 더 고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젠틀맨 올라갔습니다.